비 오는 날의 산책. 손광성.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는 날은 마음이 가라앉는다. 낮게 떠있는 구름, 명주실처럼 부드러운 빗줄기, 그리고 나직한 빗소리. 창가에 턱을 괴고 앉아 빗속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부풀어있던 감정의 보풀들도 비에 젖어 차분히 가라앉는다. 화창한 날에 느끼던 그런 외로움 같은 것도 없다. 비는 창가에 와서 속삭이고 마음은 귀를 열어 그 속삭임을 듣는다. 전에 아무도 그처럼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없기에 온몸을 기울여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다. 이런 날은 오래전에 끊었던 담배도 예외로 해두고 싶다. 그리고 한 잔의 커피. 이따금 바람에 실려오는 물보라의 찬 기운 속에 느끼는 커피의 따스한 온기와 그 진한 향기. 잠시 커피잔 언저리에 어리는 우수의 그림자. 희미한 그림자와 함께 빗줄기 사이로 꼬리를 끌며 사라지는 긴 담배 연기의 여운. 마음의 어느 후미진 곳에 응결되어 있던 알 수 없는 감정의 응어리들이 이제 비를 맞아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일까? 아니면 이루지 못한 꿈의 잔해들일까? 비는 가끔 우리를 철학자로 만든다. 그러나 사변의 나선형 계단보다는 감성의 부드러운 오솔길이 우리를 이끈다. 우산을 받쳐들고 문을 나서 본다. 비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 이런 때는 인적이 드문 뒷골목보다는 바닐라 냄새가 향기로운 빵집이 있는 거리가 더 좋다. 젊었을 때 이런 날은 강둑을 따라 거닐거나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긴 철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도심에 사는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 오래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비의 감촉만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발을 옮길 때마다 우산 속으로 들어와 얼굴을 비벼대는 이 가벼운 존재들. 눈썹에 닿으면 이슬로 맺히고 입술에 닿으면 싸늘한 감촉으로 남는다. 비에 젖은 입술의 싸늘한 감촉. 영화 애수의 한 장면 또는 쉘브르의 우산의 포스터에 실린 사진. 우산 밑에서 여인은 발돋움을 한 채 연인과 입을 맞추고 있었다. 또는 젊은 날의 오랜 기억의 창고에 숨어있던 빛이 바랜 몇 장의 스냅사진. 이런 때는 우산 위에 듣는 빗소리조차 정겹다. 그러나 이런 달콤한 회상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한다. 짓궂은 물웅덩이가 우리의 진로를 가로막기 일수다. 예기치 않은 도전 앞에 걸음을 멈춘다. 옆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뛰어넘을까? 돌아가는 지혜보다는 뛰어넘는 용기 쪽을 택한다. 우리의 감정은 이미 비가 상기시킨 회상 때문에 조금쯤은 들떠있는 상태니까. 두 발이 허공에 머무는 짧은 순간, 그 짧은 순간, 가슴 저 밑에서부터 일어나는 가벼운 흥분, 타다남은 젊은 날의 낭만이 아직 우리 몸의 어딘가 조금쯤은 남아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아, 길가 철책 너머에서 비를 맞고 있는 풀꽃들. 찬물에 샤워를 하고 나온 애들같이 싱그럽다. 단발머리같이 깔끔한 개망초꽃.
참 많이 아쉬운 듯 피어있는 청보라색 달개비꽃, 그리고 키 작은 민들레꽃이 환한 모습. 무심한 사람에게는 얼굴을 내밀지 않는 너무 작고 그래서 더 안쓰러운 아기별꽃과 누운 아기별꽃. 어딘가에 분홍색이 은은한 매꽃도 몇 송이쯤 피어있으리라. 명아주 줄기 사이에 걸려있는 거미줄도 아름답다. 정연하게 짜놓은 그 은실 그물에는 수많은 물방울이 방사선으로 달려있다. 어느 이집트 여왕의 목걸이보다 더 정교하게 세공된 순수의 결정태들. 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느다란 탄성이 일어난다. 어쩌면 우리의 심금은 이런 작고 순수한 것에 부딪혔을 때 더 크게 울리는 것인지 모른다. 비가 만들어 놓은 이 걸작품 앞에 잠시 쭈그리고 앉아본다. 지나가던 시간도 옆에 와서 멈추어 선다. 다시 일어서서 걸음을 옮길 때쯤이면 이미 풀밭은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도해에 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연의 혜택이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에 잠시 실망한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때는 잘려나간 풀밭을 아득히 먼 곳까지 연장시키기 위해서 언제인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 추억의 공간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풍경화 몇 폭은 기억의 미술관에 소중히 소장되어 있게 마련이니까. 7월에 들른 월정사, 울창한 전나무 숲에는 소리 없이 비가 내리고 간간이 들려오던 독경 소리도 비에 젖고 있었다. 문경세제의 박달나무 숲에 물보라를 자욱히 일으키던 소나기. 우산도 받지 않고 그 소나기를 맞으며 제1관문에서 제3관문까지 친구들과 함께 걷던 어느 여름 한나절의 싱싱한 기억. 무슨 이야기 끝엔가 우리들은 배를 잡고 웃었다. 무슨 이야기였을까? 빗물에 젖고 있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우리는 또 웃었다. 20회 하고도 또 5회. 지금 그들은 모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7월의 지리산 노고단은 온통 안개와 구름과 가랑비 세상이었는데 극 자욱한 불안개 속에는 보라색 비비추가 수줍게 피어 있었고 그 옆에 신부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노란 각시 원추리의 환한 얼굴과 비에 젖어 주홍색이 유난히 곱던 동자꽃들. 운무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다시 일어나고 가는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다. 그리고 1년 365일 가운데 200일이나 비가 온다는 러시아의 드넓은 초원에 내리던 비. 라인강 연한 구릉지대의 포도밭과 밀밭에 내리던 빗줄기. 7월의 초원에 내리는 비는 언제나 불빛처럼 푸른색이었다.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우리는 더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비가 오고 있다. 7월의 풀밭에 푸른 비가 내리고 있다. 공원 벤치에도, 무성한 잣나무 숲에도, 그리고 아스팔트 위에도, 달려가는 자동차 위에도 비가 내리고 있다. 한 사흘 내릴 듯이, 아니 한 열흘 내릴 듯이 오이 냄새를 풍기며 푸른 비가 내리고 있다. 비 오는 날, 손창섭.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동옥남매의 음산한 생활 풍경이 그의 뇌리를 영사막처럼 흘러가기 때문이었다.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구는 의뢰 동욱과 그의 여동생 동욱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그들의 어두운 방에 쓰러져가는 목조 건물이 비의 장막 저편에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비록 맑은 날일지라도 동욱이 오니의 생활을 생각하면 원구의 귀에는 빗소리가 설레이고 그 마음 구석에는 빗물이 스며 흐르는 것 같았다. 원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욱과 동욱은 그 모양으로 언제나 비에 접어있는 인생들이었다. 동욱의 거처를 왕방하기 전에 원구는 어느 날 거리에서 동욱을 만나 저녁을 같이 한 일이 있었다. 동욱은 밥보다도 먼저 술을 먹고 싶어 했다. 술을 마시는 동욱의 태도는 제법 애주가였다. 잔을 넘어 흘러내리는 한 방울도 아까워서 동욱은 혀끝으로 잔굽을 핥았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을 뿐 아니라 몇몇 교회에서 다년간 찬양대를 지도해온 동욱의 과거를 원구는 생각하며 요즘은 교회에 나가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동욱은 멋쩍게 씽긋 웃고 나서 이따만큼 한 번씩 나가노라고 하고 그런 때는 견딜 수 없는 절망감에 숨이 막힐 것 같은 날이라는 것이었다. 동욱은 소매와 깃이 너슬너슬한 양복 저고리에 교회에서 구제품으로 탄 것이라는 바둑판처럼 사방으로 검은 줄이 쭉쭉 간 회색 즈봉을 입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구두가 아주 명물이었다. 개미 허리처럼 중간이 잘록한 데다가 코숭이만 주먹만큼 뭉툭 솟아오른 검정 단화를 신고 있었다. 그건 꼭 채플린이나 신음직한 괴이한 구두였기 때문에 잔을 주고받으면서도 원구는 몇 번이나 동욱의 발을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그동안 무얼 하며 지냈느냐는 원구의 물음에 동욱은 끼고 온 보자기를 끌고 스크랩북을 펴보이는 것이었다. 몇 장 벌컥벌컥 뒤는데 보니 서양 여자랑 아이들의 초상화가 드문드문 붙어있었다. 그 견본을 가지고 미군 부대를 찾아다니며 초상화의 주문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대학에서 영문과를 전공한 것이 아주 헛일은 아니었다고 하며 동욱은 링글링글 웃었다. 동욱의 그 링글링글한 웃음을 원구는 이전부터 몹시 꺼렸다.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자조적이요 어쩐지 친해감조차 느껴지는 그 링글링글한 웃음은 원구에게 어떤 운명적인 중압을 암시하여 감당할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대체 그림은 누가 그리냐니까. 지금 여동생 동옥이와 둘이 지내는데 동옥은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하더니 초상화를 곧잘 그린다는 것이다. 동옥이란 원구의 귀에도 익은 이름이었다. 소학교 시절에 동욱이네 집에 놀러가면 그때 대여섯 살밖에 안 되는 동욱이가 귀찮게 졸졸 따라다니던 기억이 새로웠다. 동욱은 그 당시 아이들 사이에 한창 유행되었던 중중 떼떼중 바람메고 어디가나를 부르고 다녔다. 그 사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보니 동욱의 모습은 전혀 기억도 남지 않았다. 동욱의 말에 의하면 지난번 일사후퇴 당시 데리고 왔는데 요새 와서는 짐스러워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남편은 못 넘어왔느냐니까 뭘 입대 처녀인데 했다. 지금 몇 살인데 미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원구는 혼기가 지난 동욱이나 자기 자신도 아직 독신인 걸 생각하고 여자도 그럴 수가 있을 거라고 속으로 주워거리며 그는 입을 다물었다. 동옥의 나이가 지금 26세가 아닐까 하고 원구는 지나간 세월과 자기 나이에 비추어서 속 어림으로 따져보는 것이었다. 술에 취한 동옥은 다잡고 원구의 어깨를 한 손으로 투덕거리며 동옥 인연이 정말 가엾어. 암만 생각해도 그 총기며 인물이 아까워. 그런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다시 잔을 비우고 나서 할 수 있나? 모두가 운명인걸 하고 고개를 흔드는 것이었다. 동욱은 머리를 떨어뜨린 채 내가 자네람
주저없이 동옥이와 결혼할 테야. 암, 장담하고 말고. 혼잣말처럼 그렇게도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종잡을 수 없는 동욱의 그런 말에 원구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 암, 그럴 테지 하는 동욱의 손을 쥐어 흔드는 것이었다. 동욱은 음식점을 나와 헤어질 무렵에 두 손을 원구의 양 어깨에 얹고 자기는 꼭 목사가 되겠노라고 했다. 그것이 자기가 갈 길인 것 같다고 하며 이제 새학기에는 신학교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었다. 어깨가 축 늘어져서 걸어가는 동욱의 초라한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서 원구는 또다시 동욱의 과거와 그 집안을 그려보며 목사가 되겠노라면서도 술을 사랑하는 동욱을 아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 뒤 원구가 처음으로 동욱을 찾아간 것은 40일이나 계속된 긴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이었다. 동네 종점에서 전차를 내리자 동욱이가 쪽지에 그려준 약도를 몇 번이나 펴보며 찐득찐득 걷기 힘든 비탈길을 원구는 조심히 걸어올라왔다. 비는 여전히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받기는 했으나 비가 후려치고 흙탕물이 튀고 해서 정강이 밑으로는 말이 아니었다. 동욱이가 들어있는 집은 인가에서 뚝 떨어져 외따로이 서 있었다. 낡은 목조 건물이었다. 한 귀퉁이에 버티고 있는 두 개의 통나무 기둥이 모로 기울어지려는 집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다. 기와를 얹은 지붕에는 두세 군데 잡초가 반길이나 무성해 있었다. 나중에 들어 알았지만 외정 때는 무슨 요양원으로 사용되어 온 건물이라는 것이었다. 전면은 본시 전부가 유리 창문이었는데 유리는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다. 들이치는 비를 막기 위해서 오른편 창문 안에는 가만히 떼기가 드리워 있었다. 이 폐가와 같은 집 앞에 우두커니 우산을 받고 선 채 원구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집에도 대체 사람이 살고 있을까? 아이들 만화책에 나오는 도깨비 집이 연상됐다. 금시 대가리에 뿔이 돋은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들고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 이런 집에 동욱과 동욱이가 살고 있다니 원구는 다시 한번 쪽지에 그린 약도를 펴보았다. 이 집임에 틀림이 없었다. 개천을 끼고 올라오다가 그 개천을 건너선 왼쪽 산비탈에도 도대체 집이라고는 이 집 한 채뿐이었다. 원구는 몇 걸음 다가서며 말씀 좀 묻겠습니다 하고 인기척을 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원구는 같은 말을 또 한 번 되풀이했다. 그래도 잠잠하다. 차차 거세가는 빗소리와 도랑물 소리뿐 황폐한 건물 자체가 그대로 주검처럼 고요했다. 원구는 좀 더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불러보았다. 원구는 제 소리에 깜짝 놀랐다. 목에 엉켰던 가래가 풀리며 탁 터져나오는 음성이 예상외로 컸던 탓인지 그것은 마치 무슨 비명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자 문 안에 친 거적 귀퉁이가 들썩하며 백지에 먹으로 그린 초상화 같은 여인의 얼굴이 나타난 것이다. 살결이 유달리 희고 눈썹이 남보다 검은 그 여인은 원구를 내다보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저게 동옥인가 보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여기가 김동옥 군의 집이냐는 원구의 물음에 여인은 말없이 약간 고개를 끄덕여 보였을 뿐이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태도는 거만해 보이는 것이었다. 동욱군 어디 나갔습니까? 하고 재차 묻는 말에도 여인은 먼저처럼 고개만 끄덕했다. 그리고 나서 원구를 노려보는 듯하는 그 눈에는 까닭 모를 모멸과 일종의 반항적 태도까지 서려 있는 것이었다. 여인이 혹시 자기를 오해하고 있지 않나 싶어 정원구라는 이름을 밝히고 나서 동욱과는 소학교에서 대학까지 동창이었다는 것과 특히 소학 시절에는 거의 날마다 자기가 동욱이네 집에 놀러가거나 동욱이가 자기네 집에 놀러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래도 여인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원구는 한층 더 부드러운 음성으로 혹시 동욱군의 여동생이 아니십니까?
동옥이라고 하고 물었다. 여인은 세 번째 고개를 끄덕여 보인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그 얼굴에 조소를 품은 우울한 미소가 약간 어리는 것이었다. 동욱이 어디 가느냐니까 그제야 모르겠는데요 하고 입을 열었다. 꽤 맑은 음성이었다. 그러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군요 하니까 이번에도 동욱은 머리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무례한 동욱의 태도에 불쾌와 후회를 느끼면서 원구는 발길을 돌이키는 수밖에 없었다. 동욱이가 돌아오거든 자기가 다녀갔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이르고 돌아서는 원구에게 동욱은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았다. 물탕에 젖어 꿀쩍거리는 신발 속에서 자기의 머리는 어쩔 수 없는 우울에 잠복 젖어있는 것이라고 공상하며 원구는 호박덩굴 우거진 철뚝길을 걸어나갔다. 그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기에는 자기의 목이 지나치게 가는 것 같이 여겨졌다. 그것은 불안한 생각이었다. 얼마쯤 가다가 원구는 별 생각 없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안개비 속으로 보이는 창연한 건물은 금방 무서운 비명과 함께 모로 쓰러질 것만 같았다. 자기가 발길을 돌리자 아마 쓰러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제나 저제나 하고 집을 지켜보고 섰던 원구는 흠칫 놀라듯이 몸을 떨었다. 창문 안에 드리운 거적을 캔버스 삼아 그림처럼 선명히 떠올라 있는 흰 얼굴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동욱의 얼굴임에 틀림없었다. 어쩌자고 동욱은 빗뿌리는 창문에 붙어서서 저렇게 짓궂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어려서 들은 여우가 사람을 홀린다는 얘기가 연상되어 전신에 오한을 느끼며 발길을 돌이키는 원구의 눈앞에 찢어진 지우산을 받고 다가오는 사나이가 있었다. 다행히도 그것은 동욱이었다. 찬거리를 사러 잠깐 나갔다가 오느라는 동욱은 푸성기며 생선 토막이 들어있는 저자 구럭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 이 먼데를 비 맞고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법이 있느냐고 하며 동욱은 원구의 손을 잡아 끄는 것이었다. 말할 기력조차 잃은 사람처럼 원구는 묵묵히 뒤를 따라갔다. 좀 전의 동욱의 수수께끼 같은 태도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그림자가 되어 원구의 머리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다. 동욱에게 재촉을 받고 방 안에 들어서는 원구를 동욱은 반항적인 태도로 힐끔 쳐다보는 것이었다. 물론 일어서거나 옮겨 앉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비오는 날인데다가 창문까지 거적대기로 가리어서 방 안은 굴속같이 침침했다. 다다미 8장 깔리는 방 안은 다다미 위에다 시멘트 종이로 장판 바른 듯한 것이었다. 한편 천장에서는 쉴 사이 없이 빗물이 떨어졌다. 빗물 떨어지는 자리에 바케스가 놓여 있었다. 촐랑촐랑 쪼르륵 촐랑. 빗물은 이와 같은 연속적인 음향을 남기며 바케스 안에 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무덤 속 같은 이 방 안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구해주는 것은 그래도 빗물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그 빗물 소리마저 바케스에 차츰 물이 들어갈수록 우울한 음향으로 변해가는 것이었다. 동욱은 별로 원구와 동욱을 인사시키거나 소개하려 하지 않았다. 동욱은 젖은 옷을 벗어서 걸고 러닝셔츠와 팬츠 바람으로 식사 준비를 할 테니 잠깐만 앉아있으라고 하고 부엌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부엌이라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옆방이었다. 다다미는 걷어서 벽 한 구석에 기대어 놓아 판장뿐인 실내에는 여기저기 빗물이 오줌발처럼 쏟아졌다. 거기에는 취사 도구가 너저분하니 널려 있는 것이었다. 연기가 들어간다고 사인문을 닫아버리고 나서 동욱은 풍로에 불을 피우느라고 부채질을 하며 야단이었다. 10시가 조금 지난 회중시계를 사인문 틈으로 꺼내 보이며 도대체 조반이냐 점심이냐는 원구의 질문에 동욱은 링글링글하며 자기들에게는 삼시의 구별이 없다고 했다. 언제든 배고프면 밥을 끓여 먹고 밥 생각이 없는 날은 종일이라도 굶고 지낸다는 것이었다. 동욱이가 부엌에서 혼자 바삐 돌아가는 동안
동욱은 역시 한자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동욱은 가끔 하품을 하며 외국에서 온 낡은 화보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러한 동욱이와 마주 앉아 자기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포즈를 지속해야 하는가. 원군은 이런 무의미한 대좌를 감당할 수 없어 차라리 부엌에 나가 풍로에 부채질이나마 거들어줄까도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만한 행동도 이 상태로는 일종의 비약이라 적지 아니한 용기가 필요했다. 그러는 동안 원군은 벼랑간 엉덩이가 척척해 들어옴을 의식하였다. 바켓의 빗물이 넘어서 옆에 앉아있는 원구의 자리로 흘러내린 것이었다. 원구는 젖은 양복바지 엉덩이를 만지며 일어섰다. 그제서야 동욱도 바켓의 물이 넘는 줄을 안 모양이다. 그러나 동욱은 직접 일어나서 제 손으로 치려고 하지도 않았다. 앉은 채 부엌 쪽을 향하여 오빠 물 넘어 했을 뿐이었다. 동욱은 사인문을 반쯤 열고 들여다보며 이년아 네가 좀 치우지 못해? 하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그러자 자기가 나서기에 저러한 기회라고 생각한 원군은 내가 내다버리지 하고 한 손으로 바켓을 들어올렸다. 그러나 한 걸음도 미처 옮겨놓을 사이도 없이 바켓은 철거렁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옆이 떨어지며 물이 좌르르 쏟아졌다. 손잡이의 한쪽 끝갈퀴가 구멍에서 벗겨진 것이었다. 순식간에 방바닥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여지껏 꼼짝도 않고 앉아있던 동욱도 그제만은 냉큼 일어나 한 걸음 비켜서는 것이었다. 그 순간 동욱의 동작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원구에게 또 하나 우울의 씨를 뿌려주는 것이었다. 원피스 밑으로 드러난 동욱의 왼쪽 다리가 어린애의 손목같이 가늘고 짧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다리를 옮겨 디디는 순간 동욱의 전신은 한쪽으로 쓰러질 듯이 기울어지는 것이었다. 동욱은 다시 한번 그 가늘고 짧은 다리를 옮겨 놓는 일 없이 젖지 않은 구석자리에 재빨리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희다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에 독이 오른 눈초리로 원구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것이었다. 동욱의 시선을 피하여 탕류의 대하 가운데 떠있는 것 같은 공포에 몸을 떨며 원구는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허위적거리듯 두 팔로 물구연 방을 허위적거려 보는 것이었다. 그 뒤로는 비가 와서 가게를 버릴 수 없는 날이면 원구는 자주 동욱이네 집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불구인 신체와 같이 불구적인 성격으로 대해주는 동욱의 태도가 결코 대견할 리 없으면서도 어느 얄궂은 힘에 조종당하듯이 원구는 또다시 찾아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었다. 침침한 방 안에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일까. 동욱의 가늘고 짧은 한쪽 다리가 지니고 있는 슬픔에 중독된 탓일까. 이도 저도 아니면 찾아갈 적마다 차츰 정상적인 대로 돌아오는 동욱의 태도에 색다른 매력을 발견한 탓일까. 정말 동욱의 태도는 원구가 찾아가는 횟수에 따라 현저히 부드러워지는 것이었다. 두 번째 찾아갔을 때 동욱은 원구를 보자 얼굴을 붉히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다. 세 번째 찾아갔을 때는 원구를 보자 동욱은 해죽이 웃어 보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울한 미소였다. 찾아갈 때마다 달라지는 동욱의 태도가 원구에게는 꽤 반가운 것이었다. 인사불성에 빠졌던 환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처럼 고마웠다. 첫 번째 불렀을 때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반응도 없던 환자가 두 번째 부르자 눈을 간신히 떴고 세 번째 불렀을 때는 제법 완전히 눈을 떠서 좌우를 둘러보다가 물 좀 하고 입을 열었을 경우와 같은 반가움을 원구는 동욱에게서 경험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갔을 때에는 지난번 빗물 쏟아지던 자리에 바켓스가 놓여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재창 때꾸니 구멍이 뚫려있었다. 주먹이 두어 개나 드나들 만한 그 구멍은 다다미에서부터 그 밑의 널판까지 뚫려있었다.
천장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은 그 구멍을 통과해 널판 및 흙바닥에 둔탁한 음향을 남기며 떨어졌다. 기실, 비는 여러 군데서 새는 모양이었다. 널빤지로 된 천장에는 사방에서 빗물 듣는 소리가 났다. 천장에 떨어진 빗물은 약간 경사진 쪽으로 오다가 소 눈깔만한 옹이 구멍으로 새어 흐르는 것이었다. 그날만 해도 원구와 동욱이가 주고받는 말에 비교적 냉담한 동욱이었다. 그러나 세 번째 갔을 때부터는 원구와 동욱이가 웃을 때는 함께 따라 웃어주는 것이었다. 간혹 한두 마디씩은 말 출렴에도 들었다. 그날은 일찌감치 저녁을 얻어먹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비가 하도 세차게 퍼부어서 자고 오는 수밖에는 없었다.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선 채 회색 장막을 들이운 듯 비에 뿌얘진 창밖을 내다보며 망설이고 있는 원구의 귀에 고집 피우지 말고 자고 가라는 동욱의 말에 뒤이어 이런 비에는 앞도랑에 물이 불어서 못 건너십니다 하는 동욱의 음성이 들린 것이었다. 그날 밤 비로소 원구는 가벼운 기분으로 동욱에게 말을 걸 수가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 그림 공부를 했느냐니까 초상화 따위가 뭐 그림인가요? 하고 그 우울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이었다. 원구는 동욱의 상처를 건드릴 만한 말은 일절 꺼내지 않았다. 어렸을 때 얘기가 나와서 어딜 가나 강아지 새끼처럼 쫓아다니는 동욱이가 귀찮았다는 말을 하고 중중 떼떼중을 자랑스레 부르고 다녔다니까 동욱의 눈이 처음으로 티 없이 빛나는 것이었다. 갑자기 동욱이가 중중 떼떼중 하고 부르기 시작하자 동욱도 가느다란 소리로 따라 부르는 것이었다. 노래소리가 그치고 나니 방 안에는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유달리 크게 들렸다. 비가 들이치는 바람에 바깥 벽판장 틈으로 스며드는 물은 실내의 벽 한 구석까지 적시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동욱을 대하는 동욱의 태도였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이년 저년 하고 욕을 퍼붓는 것이다. 부엌에서 들여보내는 음식 그릇을 한 손으로 받는다고 해서 이년아 한 손으로 그러다가 또 떨어뜨리고 싶으냐 하고 눈을 흘겼고 남포에 불을 켜는데 불이 얼른 댕기지 않아 성냥아를 두 개빛째 꺼내려니까 저녀는 밥 처먹고 불도 하나 못 켜 하고 노려보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동욱은 말없이 마주 눈을 흘겼다. 빨래와 바느질만은 동욱의 책임이지만 부엌일은 언제나 동욱이가 맡아 한다는 것이었다. 동욱이가 변소에 간 틈에 될 수 있는 대로 위로해 주지 않고 왜 그리 사납게 구느냐니까 병신 고운데 없다고 그년맘 쓰는 게 모두가 틀렸다는 것이다. 우선 그림값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는 받아오면 반씩 꼭 나누어 가졌는데 근자에 와서는 동욱을 신용할 수가 없다고 대소에 따라 한 장에 얼마씩 또박또박 선금을 바꿔야 그려준다는 것이었다. 생활비도 둘이 꼭 같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이다. 동욱은 자기가 병신이기 때문에 부모 말고는 자기를 거두어 오래 돌봐줄 사람이 없으리라는 것이다. 오빠도 언제든 자기를 버릴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대로 약간이라도 미천을 장만해 두어야 비참한 꼴을 면하지 않겠느냐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동욱의 심중을 생각할 때 헤어져 있으면 몹시 측은하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난만 대하면 왜 그런지 안 그러리라 하면서도 동욱은 다잡고 화가 치민다는 것이다. 동욱은 불을 끄고는 외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반대로 동욱은 불을 꺼야만 안심하고 잠을 들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동욱은 어둠만이 유일한 휴식이노라 했다. 낮에는 아무리 가만하고 앉았거나 누워 뒹굴어도 걸레처럼 전신에 배어있는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동욱은 심지를 낮추어서 아랑신하니 켜놓은 불빛에도 화를 내어 이년아 아주 꺼버리지 못해? 하고 소리를 질렀다. 동욱은 손을 내밀어 심지를 조금 더 낮추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데려오랬나? 차라리 어머니하고 거기 있을 걸.
괜히 왔지 하고 쫑알대는 것이었다. 그러자 동욱은 벌떡 일어나며 인연 다시 한번 그 주둥이를 놀려봐라. 나도 너 같은 년 끌고 오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하도 애원하시듯 다 버리고 가더라도 내년만은 데리고 가라고 하조르기에 끌고 와 이 꼴이다 하고 고를 내는 것이었다. 동욱은 말없이 저편으로 돌아누웠다. 어렴풋이 불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가슴을 내리누르는 것 같아서 원군은 오래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동욱도 잠이 안 오는 모양이었다. 동욱 역시 필경 잠이 들지 않았으련만 죽은 듯이 가만하고 있었다. 후두두둑 후두둑 유리 없는 창문으로 들이치는 빗소리를 들으며 40주야를 비가 퍼부어서 산꼭대기에다 배를 묶어둔 노안의 가족만이 남고 이 세상이 전멸을 해버렸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를 원군은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어렴풋이 잠이 들려고 하는 때였다. 커다란 적선으로 생각하고 동욱과 결혼할 용기는 없는가 하는 동욱의 음성이 잠꼬대같이 원구의 귀를 스쳤다. 원구는 눈을 떴다. 노려보듯이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반드시 누워있었다. 동욱의 입에서 다시 무슨 말이 흘러나올지도 모른다는 긴장을 느끼면서 그러나 동욱은 아무 말이 없었다. 빗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뿐이었다. 원구가 또다시 간신히 잠이 들락 할 때였다. 발치 쪽에서 빠드득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 원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재웠다. 뱀에게 먹히는 개구리 소리 비슷한 그 소리는 뒷벽 쪽에서 들리는 것이었다. 원구는 이번에는 상반신을 일으키고 앉아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그 바람에 동욱이도 눈을 떴다. 저게 무슨 소리냐고 한즉 뒷방의 계집애가 자면서 이가는 소리라는 것이었다. 이 뒷방에도 사람이 사느냐니까 육순이 넘은 노파가 12살 먹은 손녀를 데리고 산다고 했다. 그 노파가 바로 이 집 주인인데 전차 종점 나가는 길목에 학고방 가게를 내고 담배, 성냥, 과일, 사탕 같은 것들을 팔아서 근근히 생활해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뒷집 소녀는 잠만 들면 반드시 일을 간다는 것이었다. 동욱도 처음 며칠 밤은 그 소리의 골치를 알았지만 요즘은 습관이 되어 괜찮느라고 했다. 이러한 방에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와 이 가는 소리를 듣고 지나면 아무라도 신경 과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원구는 좀 전에 동욱이가 잠꼬대처럼 한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이었다. 4, 5일 지나서였다. 오래간만에 비가 그치고 제법 날이 훤해져서 자파를 가득 버려놓은 리어카를 지키고 선노라니까 다 저녁 때 원구의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이 있었다. 동욱이었다. 그는 역시 소매와 깃이 다 처진 저고리와 검은 줄이 간 회색 쯔봉을 입고 있었다. 옷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모양이라 비에 젖은 것을 그냥 짜서 말리곤 해서 여기저기 구김살이 져 있었다. 그보다도 괴이한 채플린식의 검정 단화의 주먹 같은 코숭이가 말이 아니었다. 장화 대용으로 진창을 막 밟고 다녀서 온통 흙투성이었다. 이러한 동욱의 꼴에 원구는 이상하게 정이 갔다. 리어카를 주인집에 가져다 맡기고 와서 저녁을 같이 하자고 원구는 동욱의 손을 끌었다. 동욱은 밥보다도 술 생각이 더 간절하다고 했다. 두 가지 다 먹을 수 있는 집으로 원구는 동욱을 안내했다. 술이 몇 잔 들어가 얼근해지자 동욱은 초상화 주문돌이를 폐업했노라고 했다. 요즘은 양키들도 아주 야가져서 까딱하면 돈을 잘리거나 농락당하기가 일수라는 것이다. 거기에다 패스 없는 사람의 출입을 각 부대가 엄중히 단속하기 때문에 전처럼 드나들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며칠 전에는 돈 받으러 몰래 들어갔다가 순찰 장교에게 걸려서 하룻밤 몽키하우스의 신세를 지고 나왔다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은 국민병 수첩까지 분실했으므로 마음 놓고 거리에 나와 다닐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분실계를 내고
재교부 신청을 하라니까 그 때문에 동회로 파출소로 4호차나 쫓아다녀 봤지만 까다롭게만 굴고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까짓거 나중에는 산수갑산을 갈망정 내버려 둘 테라고 했다. 그래 차라리 군에라도 들어가 버릴까 싶어 마침 통역장교를 모집하기에 그 원서를 타러 나왔던 길이 노라고 했다. 어디 원서를 좀 구경하자니까 동욱은 능글능글 웃으며 수속이 하도 복잡하고 번거로워 아예 단념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동욱은 한동안 말이 없이 술잔을 빨고 앉았다가 가끔 찾아와서 동욱을 좀 위로해 주라는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조소하고 멸시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동욱은 맑은 날일지라도 일절 바깥 출입을 않고 두더지처럼 방에만 처박혀 산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반감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동욱도 원구만은 자기를 업신여기지 않고 자연스레 대하여 준다고 해서 자주 찾아와 주기를 여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다. 초상화가 팔리지 않게 된 다음부터는 동욱은 초조와 불안 속에서 한층 더 자신의 고독을 주체하지 못해 쩔쩔맨다는 것이었다. 동욱은 그러한 동욱이가 측은해 못 견디겠노라고 했다. 언젠가처럼 내가 자네람 동욱이와 결혼할 테야. 암 하고 말고 동욱은 고개를 주워거리는 것이었다. 술집을 나와 동욱은 이번에도 원구의 손을 꼭 쥐고 자기는 귀엽고 목사가 되겠노라고 했다. 동욱을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그것만이 이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 뒤에 한 번은 딴 볼일로 동네까지 갔던 길에 동욱이네 집에 잠깐 들른 일이 있었다. 역시 그날도 장마는 구질구질 계속되고 있었다. 우산을 잡으며 마루에 올라서도 동욱만이 머리를 내밀고 맞아줄 뿐 동욱의 기척이 없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동욱은 담요로 머리까지 푹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이틀째나 저러고 자빠져 있다고 하며 동욱은 그 까닭을 설명했다. 동욱은 뒷방에 살고 있는 주인 노파에게 동욱이도 모르게 2만 환이나 빚을 주고 있었는데 노파는 이 집까지도 팔아먹고 귀신같이 도주해버렸다는 것이다. 어제 아침에 집을 산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이게 또한 어지간히 감때 사나운 자여서 당장 방을 비워내라고 위협하듯 한다는 것이다. 말을 마치고 난 동욱은 요 맹꽁이 같은 년아 글쎄 이게 집이라고 믿고 돈을 줘? 하고 발길로 동욱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년아 2만 환이면 구화로 얼만 줄 아니? 200만 환이야. 내 돈을 내가 떼었는데 오빠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 내가 없으면 내년에 굶어 죽지 않고 살 테냐? 너 같은 병신이 단 한 달을 동력으로 살아? 동욱은 다시 생각해도 악이 받치는 모양이었다. 원구를 위해 동욱은 초밥을 만든다고 분주히 부엌으로 들락날락했으나 원구는 초밥을 얻어먹자고 그러고 앉아 견딜 수는 없었다. 그보다도 동욱이 이틀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러고 누워있다고 하니 혹시 동욱이가 잠든 틈에라도 몰래 일어나 수면제 같은 것을 먹고 죽어있지는 않는가 싶어 불안한 생각이 솟았다. 원구는 조금이라도 더 앉아 견디기가 답답해서 자리를 일어서며 아무래도 방을 비워주어야 하겠거든 자기도 어디 구해보겠노라고 하니까 동욱이가 인가 많은 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다 외딴 집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동욱의 대답이었다. 그 뒤로는 원구도 생활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달 가까이나 장마로 놀고 보니 자연 시원치 않은 장사 미천을 그럭저럭 축나게 된 것이다. 원구가 얻어있는 방도 지리한 비에 습기로 눅눅해졌다. 벗어놓은 옷가지며 이부자리에까지도 곰팡이가 끼었다. 그의 마음속까지 곰팡이가 스는 것 같았다. 이런 날, 이런 음산한 방에 처박혀 있자니 동욱과 동욱의 일이 자연 무겁고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점심때가 되어서 원구는 퍼붓는 비를 무릅쓰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동욱이와 마주앉아 곰팡이 쓴 속을 씻어내리며 동욱이도 위로해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원구는 술과 통조림을 사들고 찾아갔다. 낡은 목조 건물은 전과 마찬가지로 금방 쓰러질 듯 빗속에 서 있었다. 유리 없는 창문에는 거적도 그대로 드리워 있었다. 그러나 동욱이 하고 원구가 불렀을 때 곰처럼 마루로 기어나오는 사나이는 동욱이가 아니었다. 이 집에 살던 젊은 남녀는 어디 갔느냐는 원구의 물음에 우락부락하게는 생겼으되 맺힌 데가 없이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40 전후의 그 사나이는 아하, 당신이 정모라는 사람이냐고 하고 대답 대신 혼자 머리를 끄덕끄덕하는 것이었다. 원구가 재차 묻는 말에 사나이는 자기가 이 집 주인이누라 하고 나서 동욱은 외출한 채 소식 없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고 그 뒤 동욱 역시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동욱이가 안 돌아오는지는 열흘이나 되었고 동욱은 바로 2-3일 전에 나갔다는 것이다. 원구는 더 무슨 말이 없이 서 있었다. 한 손에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한 손으로는 우산을 받고 선 채 원구는 사나이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었다. 원구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 몇 걸음 걸어가다가 되돌아와 보자기에 싼 물건을 끌러 주인 사나이에게 주었다. 이거 원 하며 주인 사나이는 대뜸 입이 해 벌어졌다. 그리고는 자기 옆현내와 아이들이 장사 나갔기 때문에 점심 한 그릇 대접할 수는 없으나 좀 올라와 담배라도 피우고 가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무슨 재미로 쉬어 가겠느냐고 하며 원구가 돌아서려니까 주인은 잠깐만 하고 불러세우고 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느라고 하며 사실은 동욱이가 정 누구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편지를 맡기고 갔는데 그만 간수를 잘못해서 아이들이 찢어 없앴다는 것이다. 그래도 아무 말 않고 멍청이 서 있는 원구를 주인 사나이는 무한한 눈길로 바라보며 동욱은 아마 십중팔구 군대에 끌려나갔을 거라고 하고 동욱은 아이들처럼 어머니를 부르며 가끔 밤중에 울기에 뭐라고 좀 나무랐더니 그 다음날 저녁에 어디론가 나가버렸다는 것이다. 죽지는 않았을까, 자살을 하든 굶어 죽든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돌아서는 원구의 등에 대고 중요한 옷가지랑은 꾸려갖고 간 모양이니 자살을 할 의사는 없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병신이긴 하지만 얼굴이 그만큼 뱀뱀하고서야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고 주인 사나이는 짓거리는 것이었다. 얼굴이 그만큼 뱀뱀하고서야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는 말에 이상하게 원구는 정신이 펄쩍 들어 이놈, 네가 동욱을 팔아먹었구나 하고 대들듯한 격분을 마음속 한구석에 의식하면서도 천근의 무게로 내리 누르는 듯한 육체의 중량을 감당할 수 없이 그는 말없이 발길을 돌이키었다. 이놈, 네가 동욱을 팔아먹었구나 하는 흥분한 소리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자기를 향하고 날아오는 것 같은 착각에 오한을 느끼며 원구는 호박덩굴 우거진 밭둑길을 알코난 사람 모양 허적거리는 다리로 걸어나가는 것이었다. 소낙비 김유정. 음산한 검은 구름이 하늘에 뭉게뭉게 모여드는 것이 금시라도 비 한 줄기 할 듯 하면서도 여전히 짓궂은 햇발은 겹겹 산속에 묻힌 외진 마을을 통째로 자실 듯이 달구고 있었다. 이따금 생각나는 듯 산매들린 바람은 논밭 간의 나무들을 뒤흔들며 미쳐 날뛰었다. 뇌 밖으로 농군들을 멀리 품앗이로 내보낸 안마의 공기는 쓸쓸하였다. 다만 맴맷한 미루나무 숲에서 거칠어가는 농촌을 읊는 듯 매미의 애끓는 노래,
매음, 매음. 춘호는 자기 집, 올 봄에 5원을 주고 사서 든 묵삭은 오막살이 집 방문턱에 걸터 앉아서 바른 주먹으로 턱을 괴고는 봉당에서 저녁으로 때울 감자를 씻고 있는 아내를 묵묵히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사날 밤이나 눈을 안 붙이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농사에 고리 삭은 그의 얼굴은 더욱 해쓱하였다. 아내에게 다시 한번 졸라보았다. 그러나 위협하는 어조로, 이봐, 그래, 어떻게 돈 2원만 안 해줄 테요? 아내는 역시 대답이 없었다. 갓 잡아온 새댁 모양으로 씻는 감자나 씻을 뿐 잠자코 있었다. 되나 안 되나 좌우간 이렇다 말이 없으니 춘호는 우라가 터져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타곳에서 떠돌아온 몸이라 자기를 믿고 장리를 주는 사람도 없고 또는 그 알량한 집을 팔려 해도 단 2-3원의 적자도 내닿지 않으므로 앞뒤가 꼭 막혔다마는 그래도 아내는 나이 젊고 얼굴 똑똑하겄다. 돈 2원쯤이야 어떻게라도 될 수 있겠기에 묻는 것인데 들은 채도 안 하니 썩 괘씸한 듯 싶었다. 그는 배를 튀기며 다시 한번 돈 좀 안 해줄 테요? 하고 소리를 빽질렀다. 그러나 대꾸는 역시 없었다. 춘호는 녹이 충천하여 불현듯 문지방을 떠다밀며 벌떡 일어섰다. 눈을 흡뜨고 벽에 기댄 지게 막대를 손에 잡자 아내의 옆으로 바람같이 달려들었다. 이년아, 기집 좋다는 게 뭐예요? 남편의 근심도 덜어주어야지 끼고 자자는 기집이요? 지게 막대는 아내의 연한 허리를 모질게 후렸다. 까부라지는 비명은 모지락슬에 찌그러진 울타리 틈을 벗어나간다. 잼쳐 지게 막대는 앉은 채 꼬꾸라진 아내의 발 뒤축을 얼러 볼기를 내리갈겼다. 이년아, 내가 언제부터 너에게 조르는 게요? 범같이 호통을 치며 남편이 지게 막대를 공중으로 다시 올리며 모지름을 쓸 때 아내는 에그머니 하고 외마디를 질렀다. 연하여 몸을 뒤치자 겁안 엎어질 듯이 쌀이 문 밖으로 내달렸다. 얼굴에 눈물이 흐른 채 황그리는 걸음으로 문 앞의 언덕을 내려 개울을 건너고 맞은 쪽에 뚫린 콩밭길로 들어섰다. 너, 내가 날 피하면 어딜 갈 테요? 발길을 막는 듯한 의미 있는 호령에 달아나던 아내는 다리가 멈칫하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쌀이문 안에 아직도 지게 막대를 들고 섰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어른에게 죄진 어린애같이 입만 종깃종깃하다가 남편이 뛰어올까봐 겁이 나서 겨우 입을 열었다. 쇠돌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요. 쭈뼛쭈뼛 변명을 하고는 가던 길을 다시 휑헉해 내걸었다. 아내라고 요새 이 돈 2원이 급시로 필요함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마는 그의 자격으로나 노동으로나 돈 2원이란 감히 땅띔도 못해볼 형편이었다. 버리래야 하잘 것 없는 것.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섭게 남에게 뒤질까 영산이 올라 산으로 빼는 것이다. 조그만 종댕이를 허리에 달고 거한 산 중에 드문드문 박혀있는 도라지, 더덕을 찾아가는 일이었다. 깊은 산속으로 우중충한 돌 틈바 위로 잔약한 몸으로 맨발에 짚신짝을 끌며 강파른 산등을 타고 돌려면 젖먹던 힘까지 녹아내리는 듯 진땀이 머리로 발끝까지 쭉 흘러내린다. 아랫도리를 단 외겹으로 두른 낡은 치맛자락은 다리로, 허리로 척척 엉기어 걸음을 방해하였다. 땀에 부른 종아리는 거친 숲에 긁혀매어 그 쓰라림이 말이 아니다. 게다가 무거운 흙내는 숨이 탁탁 막히도록 가슴을 찌른다. 그러나 삶의 발버둥치는 순진한 그의 머리는 아무 불평도 일지 않았다. 가뭄에 콩나기로 어쩌다 도라지순이라도 어지러운 숲속에 하나둘 뾰족이 뻗어오른 것을 보면 그는 그래도 기쁨에 넘치는 미소를 띄었다. 때로는 바위도 기어올랐다. 정이 못 기어오를 그런 험한 곳이면
칙칙 덩굴에 메어 달리기도 하는 것이었다. 때국의 전 무명 적삼은 벗어서 허리춤에다 꾹 찌르고는 호랑이 숲이라 이름난 강원도 산골에 메어 달려 길을 쓰고 허비적거린다. 골바람은 지날 적마다 알몸을 두른 치맛자락을 공중으로 날린다. 그제마다 검붉은 볼기짝을 사양없이 내보이는 칙덩굴이 그를 본다면 배를 움켜쥐어도 다 못 볼 것이다마는 다행히 그윽한 산골이라 그 꼴을 비웃는 놈은 뻐꾸기 뿐이었다. 이리하여 해동갑으로 해가를 하고 나면 캐어 모은 도라지, 더덕을 얼러 사발 가웃 혹은 두어 사발 남짓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동리로 내려와 주막거리에 가서 그걸 내주고 보리쌀과 사발 바꿈을 하였다. 그러나 요즘엔 그나마도 철이 겨워 소출이 없다. 그 대신 남의 보리방아를 온종일 찌어주고 보리밥 그릇이나 얻어다가는 집으로 돌아와 농토를 못 얻어 뻔뻔히 노는 남편과 같이 나누는 것이 그날 하루하루의 생활이었다. 그러고 보니 돈 2원커녕 당장 목을 딴데도 피도 나올지가 의문이었다. 만약 돈 2원을 돌린다면 아는 집에서 보리라도 구워 파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리고 온 동리의 아낙네들이 치맛바람에 팔자 고쳤다고 쑥덕거리며 은근히 시세우는 쇠돌 엄마가 아니고는 노는 보리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그는 자기 꼴 주제에 재물에 눌려서 호사로운 쇠돌 엄마에게는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다. 쇠돌 엄마도 처음에는 자기와 같이 천한 농부의 계집이련만 어쩌다 하늘이 도와 동리의 부자 양반 이주사와 은근히 배가 맞은 뒤로는 얼굴도 모양 내고 오치장도 하고 밥 걱정도 안 하고 하여 아주 금방석에 뒹구는 팔자가 되었다. 그리고 쇠돌 아버지도 이게 웬 땡이냐는 듯이 아내를 내어놓은 채 눈을 살짝 감아버리고 이주사에게서 나온 옷이나 입고 주는 쌀이나 먹고 연연히 신통치 못한 자기 농사에는 한 손을 떼고는 희자를 뽑는 것이 아닌가. 사실 말인즉 추노처가 쇠돌 엄마에게 죽어도 아니가려는 그 속 까닭은 정작 여기 있었다. 바로 지난 늦은 봄, 달이 뚫어지게 밝은 어느 밤이었다. 추노가 보름 개추를 보러 산모퉁이로 나간 것이 이슥하여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이젠 자고 오려나 생각하고는 막 드러누워 잠이 들려니까 웬 난데없는 황소 같은 놈이 뛰어들었다. 허둥지둥 추노철을 마구 깔다가 놀라서 으악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냥 달아난 일이 있었다. 어수룩한 시골 일이라 별반 풍설도 아니 나고 쓱싹 되었으나 며칠이 지난 뒤에야 그것이 동리의 부자 이주사의 소행임을 비로소 눈치채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추노철은 쇠돌 엄마와 직접 관계는 없단데도 그를 대하면 공연스레 얼굴이 뜨뜻하여지고 무슨 죄나 진 듯이 어색하였다. 그리고 더욱이 쇠돌 엄마가 세대 나는 속옷이 세 개고 벗어니 네 벌이구 행 하며 아주 좋다고 한들대는 꼴을 보면 혹시 자기에게 함정을 두고서 비아냥거리는 거나 아닌가 하는 옥생각으로 무안해서 고개를 못 들었다. 한편으로는 자기도 좀만 잘했더면 지금쯤은 쇠돌 엄마처럼 호강을 할 수 있었을 그런 갸륵한 기회를 깝살려버린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와 애탄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괴롭히는 그 쓰라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러한 욕을 보더라도 나날이 심해가는 남편의 무지한 매보다는 그래도 좀 허랄 게다. 오늘은 한맘 먹고 쇠돌 엄마를 찾아가려는 것이었다. 추노천은 이번 걸음이 헛발이나 앉힐까 일념으로 심화를 하며 수양버들이 쭉 늘어박힌 논두렁길로 들어섰다. 그는 시골 아낙네로는 용모가 매우 반반하였다. 좀 야윈 듯한 몸매는 호리호리한 것이 소위 동리의 문자로 외입개나 하염직한 얼굴이었으되 추레한 의복이며 퀴퀴한 냄새는 거지를 볼지른다. 그는 왼손 바른손으로 격금내기로 치맛귀를 여며가며 속살이 삐질까 조심조심 걸었다. 감사나운 구름송이가
하늘 신폭을 휘덮고는 차츰차츰 지면으로 처져 내리더니 그의 산봉우리에 엉기어 살푼 경이 되고 만다.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앞뒷산을 한적하게 울린다. 빗방울은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차차 굵어지며 무더기로 퍼부어 내린다. 춘호천은 길가에 늘어진 밤나무 밑으로 뛰어들어가 비를 거니며 쇠돌 엄마 집을 멀리 바라보았다. 북쪽 산기슭 높직한 울타리로 뺑 돌려 두르고 앉았는 오목하고 맵시 있는 집이 그 집이었다. 그런데 쌀이문이 꼭 닫힌 걸 보면 아마 쇠돌 엄마가 농군청에 저녁 재누리를 나르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쇠돌 엄마 오기를 지켜보며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뭇잎에서 빗방울은 뚝뚝 떨어지며 그의 뺨을 흘러 젖가슴으로 스며든다. 바람은 지날 적마다 냉기와 함께 굵은 빗발을 몸에 들이친다. 비에 쪼르륵 젖은 치마가 몸에 찰싹 휘감겨 허리로, 궁둥이로, 다리로, 살의 윤곽이 그대로 비쳐올랐다. 무더니 기다렸으나 쇠돌 엄마는 오지 않았다. 하도 진력이 나서 하품을 하여가며 정신없이 서 있노라니 왼편 언덕에서 사람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러나 날색의 나무 틈으로 몸을 숨겼다. 동이배를 가진 이주사가 지우산을 받쳐 쓰고는 쇠돌레 집을 향하여 엉덩이를 껍죽거리며 내려가는 길이었다. 비록 키는 작달막하나 숱 좋은 수염이라든지 온 동리를 털어야 단 하나뿐인 탄건이든지 썩 풍채 좋은 50 전후의 양반이다. 그는 쌀이문 앞으로 가더니 자기 집처럼 거침없이 문을 떠다 밀고는 속으로 버젓이 들어가 버린다. 이것을 보니 춘호천은 다시금 속이 편치 않았다. 자기는 개돼지같이 무시로 매만 맞고 돌아치는 천덕꾼이다. 안팎으로 귀염을 받으며 간들대는 쇠돌 엄마와 사람 된 치수가 두드러지게 다름을 그는 알 수가 있었다. 쇠돌 엄마의 호강을 너무나 부럽게 우러러보는 반동으로 자기도 잘만 했더라면 하는 턱없는 희망과 후회가 전보다 몇 갑절 쓰린 맛으로 그의 가슴을 찌푸뜨렸다. 쇠돌레 집을 하염없이 건너다 보다가 어느덧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굴러내린다. 언덕에서 쓸려내리는 사탯물이 발등까지 개흙으로 덮으며 소리쳐 흐른다. 빗물에 푹 젖은 몸뚱어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한다. 그는 가볍게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당황한 시선으로 사방을 경계하여 보았다.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다. 다시 시선을 돌려 그 집을 쏘아보며 속으로 궁리하여 보았다. 아내는 확실히 이주사뿐일 게다. 그때까지 걸렸던 쌀이문이라든지 또는 울타리에 넣은 빨래를 여태 안 걷어들인 것을 보면 어떤 맹세를 두고라도 분명히 이주사 외의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는 마음 놓고 비를 맞아가며 그 집으로 달려들었다. 봉당으로 선뜻 뛰어오르며 쇠돌 엄마 기슈? 하고 인기를 내보았다. 물론 당자의 대답은 없었다. 그 대신 그 음성이 나자 안방에서 이주사가 번개같이 머리를 내밀었다. 자기 딴은 꿈밖이라는 듯 눈을 두리번 두리번 하더니 옷 위로 벌거진 춘호처의 젖가슴, 아랫배, 넓적다리, 발등까지 슬쩍 음충이 훑어보고는 거나한 낯으로 빙그레야 한다. 그리고 자기도 봉당으로 주춤주춤 나오며 쇠돌 엄마 말인가? 왜 지금 막 나갔지? 곧 온댔으니 안방에 좀 들어가 기다렸으면 하고 매우 일이 딱한 듯이 얼음얼음한다. 이 비에 어딜 가세요? 지금 요 밖에 좀 나갔지. 그러나 곧 올걸? 있는 줄 알고 왔는디. 춘호천은 이렇게 혼잣말로 낙심하며 섭섭한 낯으로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돌아갈 듯이 봉당 아래로 내려섰다. 이 주사를 쳐다보며 물 차는 제비같이 산들어지게. 그럼 요담에 오겠어요. 안녕히 계시유. 하고 작별의 인사를 올린다. 지금 곧 온댔는데 좀 기다리지. 다음에 또 오지유. 아닐세
좀 기다리게. 여보게. 여보게. 이봐. 추노처가 간다는 바람에 이주사는 체면도 모르고 기가 올랐다. 허둥거리며 재간껏 만류하였으나 암만 해도 안 될 듯 싶다. 추노처가 여기에 찾아온 것도 큰 기적이려니와 뇌성 병력에 구석진 곳이겄다. 이렇게 솔깃한 기회는 두 번 다시 못 볼 것이다. 그는 눈이 뒤집혀 입에 물었던 장죽을 쑥 뽑아 방 안으로 찌뜨리고는 계집이 허리를 뒤로 다짜고짜 끌어안아서 봉당 위로 끌어올렸다. 계집은 몹시 놀라며 왜 이러서유? 이거 노세유? 하고 몸을 뿌리치려고 앙탈을 한다. 아니 잠깐만. 이주사는 그래도 놓지 않으며 허겁스러운 눈짓으로 계집을 달랜다. 흘러내리는 고이춤을 왼손으로 연신 치우치며 바른팔로는 계집을 잔뜩 움켜잡고 엄두를 못 내어 짤짤매다가 간신히 방 안으로 끙끙 몰아넣었다. 안으로 문고리는 재빠르게 채이었다. 밖에서는 모진 빗방울이 배춧잎에 부딪히는 소리, 바람에 나무 떠는 소리가 요란하다. 가끔 양철통을 내려 굴리는 듯 거푸진 천둥 소리가 방고래를 울리며 날은 점점 침침하였다. 얼마쯤 지난 뒤였다. 이만하면 길이 들었으려니 안심하고 이주사는 날숨을 후 하고 돌린다. 실없이 고마운 빛 때문에 발악도 못 치고 앙살도 못 피우고 무릎 앞에 고분고분 늘어져 있는 계집을 대견히 바라보며 빙긋이 얼러보았다. 계집은 온몸에 진땀이 쭉 흐르는 것이 꽤 더운 모양이다. 벽에 걸린 쇠돌엄마의 적삼을 꺼내어 계집의 몸을 말쑥하게 훌 닦기 시작한다. 발끝서부터 얼굴까지. 너 열아홉이라지? 하고 이주사는 취한 얼굴로 얼근히 물어보았다. 네. 하고 매떨어진 대답. 계집은 이주사 손에 눌려 일어나도 못하고 죽은 듯이 가만히 누워있다. 이주사는 계집의 몸뚱이를 다 씻기고 나서 한숨을 내뿜으며 담배 한 대를 턱 피워 물었다. 그래, 요새도 서방에게 주리경을 치느냐? 하고 묻다가 아무 대답도 없음에 원, 그래서야 어떻게 산단 말이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있는 거냐? 그러다 혹시 맞아 죽으면 정장 하나 해볼 것 없는 거야. 허니, 내 명이 아까우면 덮어놓고 민적을 가르는 게 낫겠지. 하고 계집의 신변을 위하여 염려를 마지 않다가 번뜩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다. 너 참 아이나타가 죽었다더구나. 네, 어디 난 듯이나 싶으냐? 계집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지며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외면하였다. 이주사도 그까지 것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웬 녀석의 냄새인지 무생채 썩는 듯한 시큼무레한 악취가 불시로 코청을 찌르니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에야 그런 줄은 소통 몰랐더니 알고 보니까 비위가 좋기 역하였다. 그는 빨고 있던 담배통으로 계집의 배꼽개를 톡톡히 가리키며 예, 이 살의 때꼽 좀 봐라. 그래 물이 흔한데 이것 좀 못 씻는단 말이냐? 하고 모처럼의 기분이 상한 것이 앵하단 듯이 꺼림한 기색으로 혀를 찼다. 하지만 계집이 참다 참다 이내 무안에 못 이겨 일어나 치마를 입으려 하니 그는 역정을 벌컥 내었다. 옷을 빼앗아 구석으로 동댕이를 치고는 다시 그 자리에 끌어앉혔다. 그리고 자기 딸이나 체하듯이 아주 대범하게 꾸짖었다. 왜 그리 계집이 달망대니? 좀 듬직지가 못하고. 추노처가 그의 집을 나선 것은 들어간 지 약 한 시간 만이었다. 비가 여전히 쭉쭉 내린다. 그는 진땀을 있는 대로 흠뻑 쏟고 나왔다. 그러나 의외로, 아니 천행으로 오늘 일은 성공이었다. 그는 몸을 소치며 생긋하였다. 그런 모욕과 수치는 난생 처음 당하는 봉변으로 지랄 중에도 몹쓸 지랄이었으나 성공은 성공이었다.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생이 따르는 법이니 이까지 거야 골백번 당한데도 남편에게 매나 안 맞고 의 좋게 살 수만 있다면 그는 사양치 않을 것이다.
이 주사를 하늘같이 은인같이 여겼다. 남편에게 부쳐먹을 농토를 줄 테니 자기의 첩이 되라는 그 말도 죄송하였으나 더욱이 돈 2원을 줄 게니 내일 이맘때 쇠돌레 집으로 넌지시 만나자는 그 말은 무엇보다도 고마웠고 벅찬 짐이나 푼 듯 마음이 홀가분하였다. 다만 애 켜이는 것은 자기의 행실이 만약 남편에게 발각되는 나절에는 대매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는 일변 기뻐하며 일변 애를 태우며 자기 집을 향하여 세차게 쏟아지는 빗속을 가분가분 내리달렸다. 춘우는 아직도 분이 못 풀리어 뿌루퉁하니 홀로 앉았다. 그는 자기의 고향인 인제를 등진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해를 이어 흉작의 농작물은 말 못되고 따라 빚쟁이들의 위협과 악다구니는 날로 심하였다. 마침내 할 일 없이 집 세간살이를 그대로 내버리고 알몸으로 밤도주하였던 것이다. 살기 좋은 곳을 찾는다고 나 어린 아내의 손목을 이끌고 이산 저산을 넘어 표량하였다. 그러나 우정 찾아든 곳이 고작 이 마을이나 산속은 역시 일반이다. 어느 산골을 가 호미를 잡아보아도 정은 조그만치도 안 붙었고 거기에는 오직 쌀쌀한 불안과 굶주림이 품을 벌려 그를 맞을 뿐이었다. 터무니없다 하여 농토를 안 준다. 일 구멍이 없음에 품을 못 판다. 밥이 없다. 결국에 그는 피폐하여 가는 농민 사이를 감도는 엉뚱한 투기심에 몸이 달떴다. 요사이 며칠 동안을 두고 요 너머 뒷산 속에서 밤마다 큰 노름판이 벌어지는 기미를 알았다. 그는 자기도 한몫 보려고 끼룩거렸으나 좀처로 미천을 만들 수가 없었다. 이원. 수나 좋아서 이 이원이 조화만 잘한다면 금시 발복이 못된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으랴. 3-4원 따서 동리의 빚이나 대충 가리고 옷 한벌 지어 입고는 진저리 나는 이 산골을 떠나려는 것이 그의 배포였다. 서울로 올라가 아내는 안잠을 재우고 자기는 노동을 하고 둘이서 다부지게 벌면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산구석에서 굶어 죽을 맛이야 없었다. 그래서 젊은 아내에게 돈 좀 해오라니까 요리 맡긴 조리 맡긴 매만 피하고 곁들어 주질 않으니 그 소행이 여간 괘씸한 것이 아니다. 아내가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집으로 달려들자 미처 입도 벌리기 전에 남편은 이를 악물고 주먹뺨을 냅다 붙인다. 너 인연, 매만 살살 피하고 어디가 자빠졌다 왔니? 볼지 한 대를 얻어맞고 아내는 오기가 질리어 벙벙하였다. 그래도 직성이 못 풀려 남편이 다시 매를 손에 잡으려 하니 아내는 질겁을 하여 살려달라고 두 손으로 빌며 개신개신 입을 열었다. 내일 돼유, 내일 돈, 내일 돼유 하며 돈이 변통됨을 삼가 아래는 그의 음성은 절반이 울음이었다. 남편이 반신반의하여 눈을 찌긋하다가 내일? 하고 목청을 돋았다. 네, 내일 된다유. 꼭 돼요? 네, 내일 된다유. 남편은 시골 물정에 능통하니만치 난데없는 돈 2원이 어디서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추궁해 물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저기 안심한 얼굴로 방문턱에 걸터앉으며 담뱃대에 불을 그었다. 그제야 아내도 비로소 마음을 놓고 감자를 삶으러 부엌으로 들어가려 하니 남편이 곁으로 걸어오며 측은한 듯이 말리었다. 병나, 방에 들어가 어여 옷이나 말리어. 감자는 내 삶을게. 먹물같이 짙은 밤이 내리었다. 비는 더욱 소리를 치며 앙상한 그들의 방벽을 앞뒤로 울린다. 천장에서 비는 새지 않으나 집 지은 지가 오래되어 고래가 물러앉다시피 된 방이라 도배를 못한 방바닥에는 물이 스며들어 귀축축하다. 거기다 거적 두 입만 덩그러니 깔아놓은 것이 그들의 침소였다. 석유불은 없어 캄캄한 바로 지옥이다. 벼룩은 사방에서 마냥 스멀거린다. 그러나 등걸잠에 익달한 그들은 천연스럽게 나란히 누워 줄기차게 퍼붓는 밤빛 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었다. 가난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틋한 정을 모르고
나날이 매질과 불평과 원한 중에서 복대기던 그들도 이 밤에는 불시로 화목하였다. 단지 남의 품에 든 돈 2원을 꿈꾸어 보고도. 서울 언제 갈라요? 남편의 왼팔을 베고 누웠던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응석 비슷이 물어보았다. 그는 남편에게 서울의 화려한 거리며 후한 인심에 대하여 여러 번 들은 바 있어 일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몽상은 하여 보았으나 실지 구경은 못하였다. 얼른 이 고생을 벗어나 살기 좋은 서울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곧 가게 되겠지. 빚만 좀 없어도 가뜩하련만. 빚은 낭중 갚더라도 얼른 갚세다유. 염려 없어. 이달 안으로 꼭 가게 될 거니까. 남편은 썩 쾌히 승낙하였다. 딴은 그는 동리에서 일컬어주는 질꾼으로 투전장의 갑옷쯤은 시루에서 콩나물 뽑듯 하는 능수였다. 내일 밤 2원을 가지고 벼락같이 노름판에 달려가서 있는 돈이란 깡그리 모집어 올 생각을 하니 그는 은근히 기뻤다. 그리고 교묘한 자기의 손재간을 홀로 뽐내었다. 이번이 서울 처음이지? 하며 그는 서울바람 좀 한번 쉬었다고 큰 체를 하며 팔로 아내의 머리를 흔들어 물어보았다. 성미가 워낙 겁겁한지라 지금부터 서울 갈 준비를 착착 하고 싶었다. 그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둠 구석에서 뇌에 자라먹은 아내를 데리고 가면 서울 사람에게 놀림도 받을 게고 거리끼는 일이 많을 듯 싶었다. 그래서 서울 가면 꼭 지켜야 할 필수 조건을 아내에게 일일이 설명치 않을 수도 없었다. 첫째, 사투리에 대한 주의부터 시작되었다. 농민이 서울 사람에게 꼬라리라는 별명으로 감 잡히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투리에 있을지니 사투리는 쓰지 말며 합세를 하십니까로 하계유를 하오로 고치되 말끝을 들지 말지라. 또 거리에서 어릿어릿하는 것은 내가 시골뜨기요 하는 얼뜬 짓이니 갈 길은 제게 가고 볼 눈은 또릿또릿이 볼지니 하는 것들이었다. 아내는 그 끔찍한 설교를 귀담아 들으며 모기 소리로 네, 네를 하였다. 남편은 두어 시간가량을 셀 틈 없이 꼼꼼하게 주위를 다져놓고는 서울의 풍습이며 생활방침 등을 자기의 의견대로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여 오다가 말끝이 어느덧 화장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시골 여자가 서울에 가서 안잠을 잘 자주면 몇 해 후에는 집까지 얻어갖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소문을 일찍 들은 바 있어 하는 소리였다. 그래서 날마다 기름도 바르고 분도 바르고 버선도 신고 해서 주인 마음에 썩 들어야 한참 신바람이 올라 주워 섬기다가 옆에서 새근새근 소리가 들림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내는 이미 고라져 잠이 깊었다. 이런 망할 거. 남 말하는데 자빠져 잔담. 남편은 혼자 중얼거리며 바른팔을 들어 이마 위로 흐트러진 아내의 머리카락을 뒤로 쓰다듬어 넘긴다. 세상에 귀한 것은 자기의 아내. 이 아내가 만약 없었던들 자기는 홀로 어떻게 살 수 있었으려는가. 명색이 남편이며 이날까지 옷 한 벌 변변히 못해 입히고 고생만 지치킨 그 죄가 너무나 큰 듯 가슴이 뻐근하였다. 그는 왁살스러운 팔로다 아내의 허리를 꼭 껴안아가지고 앞으로 바득이 끌어당겼다. 밤새도록 줄기차게 내리던 빗소리가 아침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치고 점심때에는 생기로운 볕까지 들었다. 쿨렁쿨렁 논물 나는 소리는 요란히 들린다. 시내에서 고기 잡는 아이들의 고함이며 농부들의 희희낙낙한 매나리도 기운차게 들린다. 비는 추노의 근심도 씻어간 듯 오늘은 그에게도 즐거운 빛이 보였다. 저녁 재누리 때 되었을걸? 얼른 빚고 가봐. 그는 갈증이 나서 아내를 대고 재촉하였다. 아직 멀었어요. 먼 게 뭐냐? 늦었어. 뭘?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벌써부터 머리를 빗고 앉았으나 원체
달포나 아니가리어 엉큰 머리가 시간이 꽤 걸렸다. 그는 호랑이 같은 남편과 오래간만에 정다운 정을 바꾸어 보니 근래에 볼 수 없는 희색이 얼굴에 떠돌았다. 어느 때에는 맥적게 생글생글 웃어도 보았다. 아내가 꼼지락거리는 것이 보기에 퍼그나 갑갑하였다. 남편은 아내 손에서 얼레빗을 쑥 뽑아들고는 시원스레 쭉쭉 내려 비낀다. 다 비낀 뒤 옆에 놓은 밥사발의 물을 손바닥에 연신 칠해가며 머리에다 번지르르하게 발라놓았다. 그래놓고 위서부터 머리카락을 재워가며 맵시 있게 쪽을 딱 질러주더니 오늘 아침에 한사코 공을 들여 삼아놓았던 집신을 아내의 발에 신기고 주먹으로 자근자근 골을 내주었다. 이제 가봐. 하다가 바로 곧 와. 응? 하고 남편은 그 이원을 고의 받고자 손색 없도록 실패 없도록 아내를 모양내어 보냈다.